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먹는 게 싫어서 전력으로 떡국을 거부했으나 시간의 흐름은 이악 물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제 아구지를 억지로 벌려서 떡국을 부어버리죠. 애석하게도 올해도 한 살을 먹어버렸네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영상을 만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배를 하는 나이가 아니라 세배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지만 걸스캔도 애니팡이라 하였던가요? 저는 여러분께 세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여자는 무슨 법에 의해서 40살, 50살이 넘어도 세배를 해도 괜찮으니 여러분께 마음껏 세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연병을 떤다고 이것 찍느라 고생했는데 무슨 죄로 고소당하기 전에 다들 은희 새해 나이 먹지 말라고 안티에이징에 박차를 가하라고 돈으로 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아줌마라고 놀리시면 입에 민트초코 송편을 넣어드릴 테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히 설날 푹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안티에이징 업계의 무궁무진